네, 저는 그 지금 나이로는 57이고요. 예. 제목이 신앙과 목회에서 그런 타이틀로 좀 해달라 해서 중독 문제, 뭐 마약 문제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은 뭐 다 하겠는데 이 신앙과 목회 이야기하라니까 이게 본전이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저의 신앙은 국민학교 이제 지금은 옛날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학교 저희 누님이 봉촌동의 봉촌 제일교회 담임목 봉촌 제일교회 유년부 교사였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누나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님은 주일날만 되면은 이쁜 옷을 입히고 또 로션을 얼굴에 바르면서 교회 갈 때는 항상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봉촌 제일교회에서 그 주기도문 받아쓰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쓰기에 너무 못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못해가지고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런 기억이 국민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학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대의 예수를 다 안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은 이제 옛날에 한밭집으로 하셨어요. 예, 한밭집. 그래서 공사는 뭐 등촌동에 있는 공항로에 있는 거기에 한밭집을 하셨는데 그 한밭집에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밭집에서 잤습니다. 한밭집이 어떤 거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예.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는 거. 예, 일하는 사람 밥 해주는 거. 그래서 밥 해주면은 그 집이 다 그 뭐라고 하죠? 비닐로 이제 집을 짓잖아요. 임시로. 예,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따다다닥 소리 나면서 먼저 이제 그 어렸을 때 생각들이죠. 아픔이죠. 예. 또 아버님이 또 비 오면은 비 오고 바람 불면 그 포장이 안 넘어가게 하려고 뒤에 또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재건대를 밥을 해줬어요. 제가 6학년 때 재건대를 밥 해줬으니까는 그 넝마주의 그 이렇게 종이 주스로 다니는 재건대를 하니까 뭐 그때부터 재건대를 제가 만났죠. 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게 이제 등촌동이에요. 등촌동에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그때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그렇게 되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조금 독출난 것 같아요. 제일 60명이었는데 번호가 59번이었으니까 제일 키가 컸구만. 키가 크고 또 하여튼간에 공부는 60명이었는데 58등이었습니다. 예,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뭐 거의 양가였으니까 양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예. 비디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갓파드래요. 영화에 나오는 갓파드 보셨어요? 제보. 예, 그 갓파드 왜 그랬대요 아빠. 레스토랑 가면 다 누가 폐해줘. 그 다음에 마약 문제면 모든 사람들이 전화와가지고 아빠한테 해결해달라고 연락 와. 또 주차장에 가면 어떤 장로님이 봉투 줘. 보면은 아빠는 갑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국민학교를 보내면서 중학교 1학년 때에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데리고 모시고 교회를 3층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장례를 김수철 목사님이 장례를 해주셨어요. 그때의 장례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염을 다 해줘서 코 막고 귀 막고 다 하던 거 다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한테 은혜 잊지 말아라 그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부터 문제아이였으니까 중1, 중2까지 제가 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의 학생회장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다 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의 학생회장들이, 교회 학생회장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잘 따라요. 아, 정말 그게 싫다. 저는 안 따랐는데 왜 학생들이 잘 따랐는지 친구들과 밤에 그 회장들만 그렇게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에 꽂혀서 교회를 갔는데 김수철 목사님이 학생 회장을 시키더라고 저를. 이제 저희 스승님이세요. 네. 저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은규야 나는 목회 실패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회 실패했다. 그런데 너가 목사 된 것이 목회에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우리 고태건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중3 때야 그렇게 애들을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문제 있는 애들만 교회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중3 때 은혜 받아서 중3 때 제가 퇴학을 당했어요. 중3 때 퇴학을 충암중학교를 나왔는데 충암중학교에서 퇴학을 왜 당했냐면 뒤에 있는 애가 쌈 제일 잘하는 애가 볼펜으로 콕콕 찔르더라고요. 매일 콕콕 찔르면서 갑자기 제가 분노가 쌓이면서 너 이따 봐 말 한마디 한 게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6시간까지 이게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3 때 그 제일 야구부인데 그 애랑 싸워가지고 이제 이빨이 제가 이제 나가고 그 친구가 저 별명이 그때 이제 제 이름이 최왕규인데 왕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중3 때의 그 싸움을 해서 서클에 들어갔어요. 서클에 들어가서 그 서클에 들어간 서클이 뭐냐면 신촌에 있는 서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죽은 우리 강수연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때 강수연하고 같이 중3 때에 강수연하고 같이 이제 서클에 같이 있으면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3 때 해서 고1, 고2, 고3을 교회만 살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고1, 고2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어디서 잤냐면 그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에서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강단 그 밑에의 서랍장에서 잤어요. 매 2, 3년을. 그러면서 땡땡 치면 거기서 들어가서 잠잘 수 있으니까는 일어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김수철 목사님이랑 스승 목사님이랑 매주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1시간 전에 그 대글레로 닦고 교회를 닦고 강단 닦고
또 석탄 해가지고 불 떼고 성도들 오면은 뜨뜻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3년의 봉사가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복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네,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대째 예수를 믿으면 하에 이래 인생이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 그대의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안 믿어서 나는 인생을 로컬로 살아야 되나 지금도 로컬이에요 야, 인생이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굴곡이 많고 막 근데 3대째 예수 믿은 목사님들은 정말 뭔가 틀리더라고요 문제를 금방금방 해결되고 당회가 열리더라도 문제가 큰 문제도 술술술 그냥 잘 풀리는 것이 정말 그게 기도의 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해서 선교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나. 예, 3대째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선교사를 돼서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고1 고2 때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해외로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85년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공부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어디로 불러줬냐면 한국의 서현교회라고 오카는 목사님의 3인방인데 김경원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이제 기사로 보냅니다. 예, 운전기사로 담임 목사님 기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기사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사하고 나온 다음에 85년도 제가 이제 풍림 문화라는 그 기획 사무실과 그거를 해서 이제 그때에 연세대 이한열 그 하보와 그걸 제가 다 인쇄하고요. 건대 사건의 그 하보 암기부 또 그런 것들 다 인쇄하고 그때에 이한열과 그런 하보 같은 걸 다 이제 제가 인쇄하고 쫓기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제일등 정교의 신앙을 보면서 또 김경원 목사님의 그래서 기사 되면서 그다음에 인정받아서 이제 사무장으로 들어서고 사무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목회자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3년을 열심히 중3 때부터 고2, 3 때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3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천이 너무 바보예요. 놀지도 모르지요. 친구들하고 세상 노래도 모르지요. 정말 바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년만 놀고 오겠습니다. 고3 때 3년만 놀고 오겠어요. 3년만. 너무 바보더라고요. 친구들은 정말 잘 놀고요. 고수도 잘 치고 포카도 잘하고요. 여자 꼬시는 것도 잘 꼬시고요. 뭐 어떤 간에 양주 술 뭐 너무 잘 먹어. 저는 뭐 못 먹더라고요. 3년만 놀았습니다. 3년이 10년 걸리더라고요. 정말 이 터닝 포인트 하기가 너무 근데 하나님 미국으로 오게 하더라고요. 끝내는 이중 이렇게 다리를 놓고 생활하다가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에 필라델피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베고 4개월째 아기를 베고 왔는데 저의
우리 형님들도 뭐 그때는 뭐 못 살았고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제 어머니 어머니도 그렇고 다 못 살았으니까 네, 못 살았으니까 여기 미국에 딱 보니까 얘기를 배워서 딱 아 그 전에 미국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우리 서영교회 김기원 목사님 저 미국 갑니다 하고 사표를 냈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일어나면서 김 목사가 너 데리고 갔어 하면서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좀 이렇게 헤어지면서 미국 왔는데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돈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해봤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상창 목사님 거기 MDB도 들어가 보고 돈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서라본에 웨이터도 해보고 아주 옛날 이야기죠. 30년 웨이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세탁소 다녀보고 우리 이제 집사람은 임신했기 때문에 집에 또 돈은 하나도 안 오고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장문을 썼어요. 목사님 한 달에 100불씩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미국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뭐 다른 선교사들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뭐 100만 원 보내고 막 200만 원 제가 보냈으니까는 근데 10만 원을 안 보내는 참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한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공부의 길을 안 열시더라고요. 예,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의 길을 안 열어요. 계속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그 다음에 뭐 문교부의 그런 학교는 한 번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박사학위는 다 받았더라고 또요. 제가 이제 리폼드 테올로지의 RTS에 디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정말 학교에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해보면 너 문교부에서 인정받는 학교는 다 공부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원망하냐 예,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공부의 길은 여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이 인정하는 학교는 다 나와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사역의 길은 계속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러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청소년 저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의 데니엘 데빈 목사라고 뉴욕에 있는 백인 목사님을 만납니다. 29살 때 그 데니엘 데빈 목사를 만나서 그 깽 사역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때의 깽들은 이제 타이거 그런 이제 뉴욕에서 있는 그때의 제일 큰 갱은 이제 차이니스 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한국 애들을 도와주면서 사역하면서 같이 이제 베이사이드 하이스쿨 카운슬링 가서 배우고 프린스 루이스 하이스쿨 배우고 후레싱 하이스쿨 청소년들 인턴십 하고 대니 그 백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갱단 총기 사건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청소년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 애들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끌리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끌리고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저희 중3 때 어렸을 때에 우리 김수정 목사님 선생님이 뭐 복음 제시는 모르겠어요. 예. 복음 제시 교회에 그런 건 모르겠고 목욕탕 데리고 다니고 또 치킨 사주고 또 컵라면 사주고 어렸을 때 그 기억밖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하고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있을 때 그런 저 문제 있는 애들 해서 이제 그 애들 하다가 또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필라델피아 다시 이제 또 공부하러 오는데 또 공부의 길은 안 열리고 사역의 길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첼트넴 교회에 다녔는데 전도사로 첼트넴 교회가 제일 그때에 문제 있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다닐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가 5~6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60명이 첼트넴 교회에 왔습니다. 단지 그때의 복음 제시는 너희들이 어차피 밖에서 문제 일어날 거 교회에서 문제 내 눈 안에서 문제를 저지는 것이 저도 좋겠다 싶어서 1시, 2시까지 같이 뒹굴면서 비디오 보고 같이 그래서 전도사, 유스그룹 전도사, 말씀 사역 아니다. 유스그룹 전도사, 픽업 사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애들이 픽업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배내 태우고 제일 못된 애, 제일 문제 있는 애 그 애를 제일 옆에 태우고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게 해요. 그래서 밥 사게 먹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 놈만 잡으면 다 그냥 치료되는 거니까 그때의 문제를 일으켰던 애들이 누구냐면 지금 필라델피아의 팔로워가 제일 많은 그 샘 조예요. 사라볼 사장 아들 팔로워가 100만 명이죠. 그 제자가 저희 뉴비 우리 상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박 레스토랑에 있는 우리 송진모 사장님도 우리 뉴비전 출신이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 목사님 도저히 우리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아들 40살 된 아들이 게임 중독인데 40살 아들. 근데 옛날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런 나이들이죠. 그래서 만나서 상담하고 지금은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첼트넴의 전도사 있으면서 사역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공부의 길은 잘 안 열리는데 사역이 계속 열려서 사역이 이제 그때 청소년 상담실을 만듭니다. 문제 있는 그때의 그러니까 1990년도 후반인 이 필라델피아가 그냥 그 문제의 선후배의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첼트넘 하이스쿨이 제일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가 그때는 이제 형 선후배 관계로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아름이 들어섬으로써 한아름이 들어서면서 그때의 선후배 관계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한아름 2층에서 그 큰 패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 애들을 제가 이제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옆에에 옛날에 그 PC방이 생김으로써 그 PC방이 또 애들의 그런 본거지가 돼서 청소년들의 저는 저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애들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들 사람 앞에서도 애들 가지고 절대로 장난하지 말자. 28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에 애들 한 번도 간증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들 이름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리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카스마들한테나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용철도 목사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또 본인의 간증하시고 또 치료된 모습들,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다른 목사님들도 자녀들의 문제들을 본인 당신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의 이름, 저의 일들이 일어난 건데, 하여튼간 애들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예. 그래서 간증 세워주지도 않고. 근데 이 마약 사역, 청소년 사, 이 청소년 사역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이 문제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절대로 알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마약 문제. 지금은 이제 저희는 아예 마약에 딱 자리 잡혔어요. 어제도 하루에 3건의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담이. 그래서 3건의 상담이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한 건이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어제도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10만 불을 드리고 디톡스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불. 아니 돈은 거기다가 부어놓고 상담은 저한테 하고 후원금은 하나도 안 돼요. 치료는 100% 치료되고 어디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저희한테 오면 99% 치료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99. 28년을 사역했으니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변호사보다 더. 아무 어해버려 저는. 눈만 봐도 얘가 마약인지 치료된지 진단 먼저 딱 해서 이 진단대로 나가시고 근데 안 따라와요. 부모님들. 안 따라와요. 따라온 학생들은 99% 다 치료돼요. 켄싱턴의 좀비들이에요. 좀비들이 이렇게 서져 있는 애들이 목사가 되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믿어지세요? 아,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세 가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MA 권한을 받았을 때 묵묵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MA 고난을 받았을 때 묵묵히 28년에 고난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목회자라든 모든 구태타를 제가 두 번을 당했어요. 뭐 조금만 누비전이지만 구태타를 당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누비전 센터를 세웠을 때 제로 밸런스로 세웠는데 25만 불을 캐시를 후원금을 만들었거든요. 필라델피아세요. 필라델피아에서 개신교 전도사가 하나님에서 궁극음화 구호가면서 1불, 2불, 3불, 5불, 1불, 50전을 모아가지고 25만 불을 모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불교, 모, 캐톨릭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 뉴비전을 개신교 전도사가 그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나는 저는 은혜고요. 또 감사하고요. 필라델피아가. 예. 그래서
어떤 암 환자 두 분이 한 분은 12만 불을 캐시로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해달라고 하시고 5만 불을 가져오시고 예. 근데 그 일들이 13살 14살의 도박 중독 13살 14살의 마약 중독자가 그 청소년이요 스킨 마스크 16살, 17살, 18살 애들이 스킨 마스크 들어쓰고 부모, 친구 집에 가서 15살, 14살 그 어린애 50불, 100불 준다고 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스킨 마스크 쓰고. 그 애들이 변화돼서 지금은 사업하고 또 은혜 받고 필라델피아의 그 범죄율이요. 범죄율이. 20살부터 40살까지 범죄율이 거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왜 없는지 아세요? 예. 네. 저희 뉴비전이 청소년 때 다 잡아줘서 20살부터 40살 범죄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주에 가보세요. 30대, 40대 범죄율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청소년 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상담을 먼저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장로회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만듭니다. 필라델피아에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교회가 또 교회의 장로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청소년 상담원 뉴비전 그 담당이 이강호 장로님이에요. 예, 청소년 상담실의 장로님이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그러다가 한 1, 2년 전에 그 장로님 친구분이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 이강호 장로님하고 청소년 상담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고백하기를 왜 뉴비전에는 애들이 많고 자기는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하는데 한 명도 없느냐고. 뉴비전에 있는 전사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부글부글 하냐고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답은 뭐겠어요. 근데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 뭐 그분이 그런 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패밀리 코트가 어디냐 각 동네마다 패밀리 코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철퇴된 한인 애들이 제일 많이 학교가 다니느냐 어디에 대법원이 있느냐 어디에 폴리스 스테이션 한국 애들이 있느냐 어디에 제일 노래방이 한국 애들이 많이 모이느냐 어디에 제일 가라오케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의. 예. 뭐 부모님들이 내가 자기 아들 아버지도 아는데 왜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 찾아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아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년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우는 거로 시작해서 우는 거로 끝나요. 우는 거로 시작해서 해피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저거 어떻게 됐겠어요? 우울증이 걸릴 만도 하죠. 근데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리겠어요? 네.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모든 부모님들 다 웁니다. 잘 산다고
돈 많다고, 배웠다고, 아무런 쓸데 없어요. 들어가면 똑같이 냄새 나더라고요. 뭐 다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의 사람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자기가 돈 뭐 벤츠 타고 포스 가서 그 집에 다 문제 있고요. 청소년 문제 있고요. 다 문제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개신교 목사가 저는 뉴비전 청소년 센터가 어떤 롤모델이냐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 아시죠?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가 뭐냐면 59 브로드웨이에 열 블락이 다 그 타임스퀘어 처치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제일 큰 교회가 미국에서. 그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이 갱 미니스터를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이. 예.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 처치가 되면서 타임스퀘어 처치가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게 갱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그 갱 미니스트리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펜실베니아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마약을 하는 애들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룰 모델로 해서 비영리 단체를 세웠는데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특수 사역, 비영리 단체의 사역이 얼마나 소외된지 몰라요.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회장이지만 그 전에 전도사 때부터 교회 협회 가면 얼마나 소외되고 모르겠어요. 내 자존감인지 자존심 그런지 정말 이 단체장 특수 사역 정말 왕따 아니면 왕따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목사님 필라델피아 우리 노예지만 제가 필라델피아 노예에서도 특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찰의 서기가 와라고 해서 갔어요. 시찰의 서기가 와라서 갔는데 시찰에서 이제 좀 어르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특수 목회 뭐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변형됐어요. 그래도 이제 뭐 룰이 그렇고 법이 그러니까 뭐 시찰회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신 분들도 있더라고. 시찰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에서. 예. 근데 이제 시찰회가니 그래서 그런 저 서러움들이라든지 또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든지 소외된 감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MBA 고난을 받았을 때 묵묵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제 3자 되게 하지 말자. 아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MBA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나한테 가서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그런 인내심. 그래서 MA 권한을 받아서 묵묵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다 해서 3자 대결 하지 마. 절대 3자 대결. 아직까지 제가 3자 대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한을 받을 때가 많지만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덕과 은혜로 문제를 풀자.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지켜온 이유가 이 세 가지로 해낸 것 같아요. 덕과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친구 전도사를 저희 센터로 불렀습니다. 우리 김정덕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첫 스타트가 철퇴를 만들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에 목사님 왜 쉘터를 만들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쫓겨납니다. 뭐 교회를 세워 나가면 세우면 그때 목사님은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는요. 모금을 많이 했어요. 모금을 많이 했는데
아, 15, 그러니까 뉴비전을 세우고 13년 동안 제가 탑프레스를 했습니다. 세탁소. 누가 도와줘요? 전도사를 해요. 이 필라델피아의 봉건적인 이 교회가 전도사 안 도와줍니다. 병리단체 안 도와줘요. 1998년도부터 세탁소 프레스를 하고 오전 11시, 12시에 끝나고 아리랑 프라자에 있는 300불짜리 렌트 상담을 하면서 13년, 15년을 생활하면서 상담실 꾸려나갔습니다. 13년 프레스 하면서 100도, 200도 세탁소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상 장로님이 벅스가운에서 세탁소 프레스 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때 상담원의 이사장이었는데, 목사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청소년센터를 끌고 가시는 것이 정말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지금은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누비전을 사역을 하지만 13년, 15년까지는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세워지고 이 센터를 세워졌는데, 오늘 아침에 오후에 이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우리 친구 전도사가 최광규 목사의 비리 이야기하면서 돈을 갖다 쓰면 얼마를 갖다 썼겠고, 제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무슨 좋은 차를 끌고 다녔을 거고 뭐를 했겠어요. 근데 세 페이지를 적어왔더라고요. 세 페이지. 와, 정말 목사연수 받은 그 주에 이사들 다 모였으면 나는 이제 쫓겨나는구나. 하도 뭐 이제 이사들이 예, 그 개념들이 한인 사이에 그 뭐라 그럴까 주축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말을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근데 우리 이사장 나이 드시면 서울대 나오시면 약사 되신 분이, 아,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데 한 그때 8명의 이사들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정말 상을 엎어버릴 뻔했어요. 그때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이사장 장로님이 오늘 깜빡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돈을 그 친구가 원하는 그 2만 불의 돈을 갚아 나가라 해서 또 2만 불을 뭐 그때의 1,000불에서 또 깎아 나갔어요. 3년을 깎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갚아 나갔는데, 그때의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방 3개 준비하고 떠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목회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하라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13년을 애쓰고 돈 박아 엮고 뉴비전 돈 박아 엮고 또 안 되는 거 빼내고 돌리고 빼내고 엮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건물 샀고 이게 이거밖에 사람들이 안 보죠. 지금까지 최 목사가 했던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거는 내 보내면 끝나는 거구나. 내가 뭐
박을 필요가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창립 멤버, 개척 멤버, 이거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현지만 보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의 최 목사가, 저는 99% 100%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50대 50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50이고 좋게 보는 사람이 50이고 더 좀 평가 주면 7대 3, 7은 좋게 보고 3은 그냥 그렇다라고 보면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사랑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따끈따끈 목사 한수 받았는데도 네, 원수 사랑 안 해요. 나 목사님, 나 하나님, 나 목회 내놓겠습니다. 사랑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어느 날 3개월 걸렸는데 그 친구를 봐도 마음에 평안. 그러니까 원수는, 그러니까는 사랑을 못하지만 내한테 평안함이 있더라고. 그 뭐 만나도 괜찮은 것들, 그냥 평안한 화평함이 있더라고.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저한테는 큰 폭풍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폭풍이, 다른 폭풍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지요, 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도 했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명 청소년 상담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98년, 2000년도에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명 사람 눈치 안 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문 열고 싶으면 문 열고 1년에 한 명 투잡을 뛰어서 쓰리잡을 뛰던 이 상담실 해내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한테, 폴킴 목사님한테, 폴 목사님 이제 뭐 이 목사님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야야하다가 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또 존중해야 되잖아요. 폴 목사님, 아 목사님 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김종석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받았는데 절대 하지 마라 목사님. 1년에 한 명 청소년 상담하면 내가 문 열겠습니다 라고 대답. 그때 목사님 100명 하시죠. 벌써 떠났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자친구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헤로운 중독입니다 라고 전화가 와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남자친구를 저희 센터에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홈리스라 그래서 제가 망설였습니다. 홈리스는 받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마약 중독자들의 홈리스는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자아이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 권사님도 감옥에 나온 것을 몇 분 전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는 조건이 이제 디톡스를 하고 들어와라. 디톡스는 이제 말 그대로 도끼를 빼는 일들이거든요. 도끼를 최소한의 3일에서 일주일을 빼내야만이 야생마가 안 돼요. 디톡스를 해야만이 야생마가 좀 컴다운 돼요. 컨트롤을 가능해요. 저희 센터는 뭐 훔쳐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디톡스를 하고 야생마를
접수를 하고 들어왔어요. 2주, 3주, 한 달이 흘렸습니다. 한 달이 흘렸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큐티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일하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12시에 2시에 센터 문이 열렸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지 왜 이놈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못 나가니까 나간다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예스를 했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밤 저희가 새벽 금요일 날 철학기도를 하기 때문에 철학기도를 하는데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끝나고 자라 해서 자고 새벽 2시까지 새벽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내려왔어요. 피곤해서 안 내려왔는가 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가 있어서 센터 2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잠겨 이렇게 있어서 안 내려와서 피곤한가 보다. 11시 반이 돼서 점심을 먹으라는데 안 내려왔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 있어. 근데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창문으로 들어갔더니 벌써 이렇게 하고 죽어 있는. 창문을 열고 베드 쓰러져 있는 애를 만져보니까 벌써 죽어 있는 차가워. 마이크 좀 가깝게 돼. 차가워서 죽어 있는 거야. 빗덩어리 피에 젖어 있고 하늘이 가하더라고. 밖에서 죽은 애들 내가 몇 번 하고 자살한 애들 몇 번 장례를 치렀지만. 센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되냐. 와, 이 뭐 3초, 5초 안에의 이 생각과 여러 가지 친구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 우리 애가 죽었어. 센터에 있는 애가 죽었어. 와서 나인완을 불렀습니다. 나인완을 불렀더니 저희 첼트넴에 있는 그 옆에 사거리에 모든 그 차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2층에서 창문으로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트에서 해부학 차가 오더라고요. 예, 또 장례 차가 오고 두 개의 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저 라이센스가 이제 중독 라이센스, 그 다음에 카운슬링 라이센스, 마약 라이센스, 갬블링 라이센스, 로맨스 중독 라이센스 다섯 개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 있느냐 해서 이제 라이센스 다 주고 라이센스 다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오버드스로 죽은 거예요. 오버드스. 그러니까 이제 과대복용으로. 과대복용으로. 예수님은 영접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영접하고 주기도문 쓰고 유물을 이제 그 권사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네, 다 드리고 네, 다 드리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장례 다 치르고 그런데 비만 오면은 그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뭐 했냐고. 비만 오면 술 먹고 전화해요. 목사님.
나는 아, 정말 그 말 들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내가 직무유기를 했나?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데 애를 장례 다 치르러 홈네스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막 생각나면서 유물 다 주고 목사님 또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홈디포에서 사는 그 톱이 있었어요. 박스처럼. 박스가 없는 거예요. 박스가. 뭐 나갈 거 가지고 나갈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다 뒤져봤어요. 죽은 날 CCTV가 보이는데 카메라를 돌리면서 그 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CCTV에 딱 찍힌 거예요. 이거랑 바꾸고 약을 사왔구나.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그때에 한 달 정도는 사역을 전혀 못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 생각나는 게 내 아들 죽인 목사.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내 아들 죽인 목사. 내 아들 죽인 목사. 부모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말밖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객사한 것보다 목사님 품에서 준 게 감사하다라고 유족이 이야기해서 그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 목사님 품에서 준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가 성령의 충만함과 거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젠 내가 사역에 못할 게 없다. LA에 있는 한용호 목사님이죠. LA는 LA에 있는 그 마약의 문제는 그 나눔 선교회라고 한용호 목사님이 거기에 LA, 서부 지역은 거의 그분이 일하시고 동부 지역은 저가 이제 거의 동부 지역은 저가 저희 단체가 일을 하고 그래서 서부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 그 목사님 하는 말, 목사님 미안하지만 목사님한테는 정말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그 일들 중에 그 하나 경험을 못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여주면서 이제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못할 게 없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월요 중보기도 팀, 하요 중보기도 팀, 수요 중보기도 팀, 목요 중보기도 팀 이 네 중보기도 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중보기도 팀.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팀이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 팀들이. 야, 이 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구나. 많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정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
그때 그때마다 힘을 주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28년을 사용하면서 28년을 사용하면서 제가 우울증 안 하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아들이 세 명인데 우리 아들들이 세 명인데 뱃속부터 여자 이야기, 감옥 이야기, 마약 이야기, 타토 이야기 이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의 우리 아들들의 가치가 눈높이가 건강하면 됐지 합니다. 건강하면 됐지,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돼 있어.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 이 아들이 다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럭부경이 나오잖아요. 티쳐 나가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 일의 전문가잖아요. 예, 뭐 아, 근데 우리 둘째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 둘째. 그 다음 날 폴리스 오고 야 거짓말 좀 멋있게 해라. 다 걸리냐? 걸릴 때마다 다 걸려요. 저한테 다 걸려요. 야 이 바보 자식아 조금 아빠를 좀 속여라. 속여. 다 거짓말 다 나오냐. 제가 또 해결사잖아요. 제가 갚아드리니까 그 뭐 폴리스 문제 법원 문제 뭐 그냥 이지하게 또 끝내니까 이지하게 끝나. 하나하나 다 해결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둘째가 우리 뉴비전 센터를 맡겠다고 이제 후임자가 나타났습니다.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후임자가 나타나서 얘가 또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얘는 저는 중독자들을 저의 분야는 디톡스의 분야예요. 디톡스가 뭐냐면 다른 단체들은 디톡스 기간이 없어요. 미국 단체도 마찬가지. 디톡스는 야생마를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그 다음 리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캥싱턴에 있는 애들을 완전히 날아다니는 애들을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컴다운해서 그 다음에 리액으로 가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저의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전화 오면 집안에 지금의 중독자들의 상황이 뭐냐면 집 안에 다 좀비들입니다. 집 안에서 20개, 30개를 낳아요. 집 안에서. 폴리스가 와도 애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못해요. 집 안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렌트 살아요.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델라웨어도 그렇고 뉴욕 다 부모님들이 나와서 렌트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그 아이가 오선님 오셨어요. 아이고 패스터 뭐 오셨어요. 그래? 야 이 뭐 또 시작해가지고 역으로 시작해서 역으로 끝나요 또. 그게 저의 사역입니다. 이게 디톡스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그 애들이 3년 후에 목사님 헬프미 도와주세요. 끝난 거예요. 제 게임은. 그게 시작이지만 3년 후에는 헬프미. 그 애들이 변화돼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 주축의 멤버들이 되고 그 애들을 우리 뉴비전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강제로 앉아서 예배 들을 수도 있지만 저의 사역은 보내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질적으로 조금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양적으로 좀 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기에 재미가 붙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 뭐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욕심이 돼서 그러나 몰라도 여하튼 양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들이 다 목사님 센터에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물음표고요. 또 많으면은 저희는 센터에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못 보태요. 내보내요. 무조건. 잡아놓으면은 애들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수업할 수 있어요. 많이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그러면 뭐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찰 거예요. 왜? 평생 있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3개월 되든 안 되든 나가게. 짐을 싸서 나가게. 무조건 나가게. 무조건. 그래서 다시 들어오더라도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디톡스를 저희는 전문이에요. 디톡스. 리헤비 전문이 아니라 디톡스. 그렇기 때문에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리헤브로 보내는 일들이에요. 리헤브. 디톡스는 두 가지의 디톡스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디톡스 아니면 케미칼을 집어넣는 디톡스예요. 너무 심한 애들은 케미칼을 집어넣어야 돼요. 헤로인, 코케인, 펜타닉. 펜타닉은 헤로인, 코케인의 100배예요. 100배. 망가모리 검찰총장이 하는 말이 5년, 10년 전에는 망가모리 이 지역에가 빨간불의 깃대가 한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깃대가 다예요. 망가모리죠. 이 필라델피아, 저기 이 지역에. 이 애들이 캥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네, 캥싱턴으로. 캥싱턴에 있는 애들이 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에. 여기에 물이, 세상 말은 물이 좋다는 거예요. 캥싱턴의 약이 A급이고 그 다음에 B급이 트런톤이고 그 다음에 C급이 캠든 쪽이고요. 약이 이렇게 틀려. 그런데 A급을 찾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다 여기로 와요. 물이 좋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여기서 홈리스가 되고 또 백인 애들이 여기서 홈리스가 되고 돈 많은 애들이 홈리스가 되기 때문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즈가 방연이 되고 B형 감염, C형 감염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한인들이 청소년들의 디톡스 약하는 애들이요. 코리안 컬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약을 하지 않는 확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도. 여기서 태어나도 입이 혀가 꼬그러지지 않는 애들은 약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태어나도. 근데 혀가 꼬부라진 애들, 이 세들은 거의 약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입니다.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마리아나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예 헤로인, 아예 코케인, 아예 펜토닉 13살, 14살 애들이 마리아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마리아나 상담도 들어오지 않아요. 펜타닉, 코케인, 헤로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안 갑니다. 저한테 다 와요.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안 가요. 요즘에 교인들도 다 알아요. 기도 제목을 하면 다 퍼진다는 거. 옛날에는 다 기도 제목을 다 그나마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하면 다 퍼지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교인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센터는 이 케이스를 내보내질 않아요. 기도 제목을 빼내지도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이 거의 5년 전에 기도 제목을 넣어놔요. 지금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된 애들의 기도 제목을 내놔요. 저는
사역이 저의 사역의 형태는 보고하는 형태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교인들한테 내주는 형태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형태예요. 교회한테 기도 제목 드리고 성교 편지 보내고 컴퓨터 앞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이 많이 끊기기도 해요. 뭐 그건 뭐 저는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열심히 사역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사역이 이삿짐 하고요. 정크 클린 하고요. 그 다음에 뜨리프샵 운영해요. 세 가지. 그래서 7대 3후 저희가 70%는 저희가 자생하고요. 30%만 교회 후원들 받습니다. 예. 굳이 교회의 기도 제목 끝내는 안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중보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아나는 거지 교회가.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해내는 방법은 저희도 저희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중고품 가게를 했는 한인들이 한 명 두 명 옷을 도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도네이션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는 중고품 가게를 세컨샵을 하게 됐어요. 미국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굿일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냥 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는 차를 도네이션을 해요. 중고차를. 그리고 하나 두 개 모아다 보니까 또 미국 애들도 중고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고차를. 저희도 이제 중고차 돈을 받아서 이제 또 감옥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뭘 배우냐면 거기서 미장 배우고 차 고치는 거 배워와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3년이면 뭘 한다고 배우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차는 다 고칩니다. 웬만한 차는 다 고쳐요. 뭐 헤드 게스켓 나가는 거에 다 뜯어가지고 다 고치고 웬만한 차는 다 고쳐요. 예. 지금 차가 15개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럭부터 해가지고 막 다 고쳐요. 예.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해 나가고 요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목사가 차 고치면 안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좀 목회에 좀 재미를 붙이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뛰어주려고 하는지 그런 기도 좀 나와서 하나님 좀 뛰어다니지 말고 말씀 준비만 하게 해달라고 교회협의회 회장도 또 목사의 서기도 이렇게 도망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세대교체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주에서 다 오세요. 지금 50대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주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세대교체와 필라델피아를 제일 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그 하게 교회협의 회장을 하게끔 하나님 마음도 주셔 지금까지는 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교회협의 회장을 하고 네트워크를 지금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교회협의와 필라델피아에 잘 연결해서 넥스트를 좀 잘 풀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28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지금은 5년 전에 제가 한국을 내려갔을 때는 저를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한국에서 거부먼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원하고 또 특별히 마약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저를 원하고 상담이 계속 오더라고요. 예, 상담이 오고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다가 저희가 리앱 센터를 좀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길 여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센터는 지금 여기가 본부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지금 텍사스가 제일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가 제일 많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저희가 2층 건물을 지어서 위비전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중독자들, 거기는 열매 중독이거든요. 열매 중독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센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중독학과 생겼어요. 각 대학교가 중독학과가 아예 생겨버렸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죠, 그렇죠? 중독학과니까. 근데 중독학과 중에서가 중독을 배우려면 거기는 다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한국은 알코올 중독에 목숨을 걸고 인터넷 중독에 목숨을 거는데 중독학과와 교수들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고 마약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싶어해요. 근데 한국은 전혀 마약 사범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감옥에 가야지 만날 수 상담할 수 있고 5, 6년 전부터 아예 그 국립대학교 대학교에서 저희 센터로 인턴십을 와요. 3학점짜리 2주를 저희 센터에 먹고 자고 하면서 3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 센터로 와요. 그 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가 중독학과는 끝내 이 애들이 소장으로 안치 5년 후 10년 후 소장으로 안칠 애들이에요. 10년 후에 얘들이 센터장으로 있어야 할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제시하고 지금 예수님 아니면 복음 이 중독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저희가 켄싱턴에 7, 8년 전부터 계속 나가요. 그리고 중독학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폴리스테이션 견학 가고 중독자들이 제일 처음에 걸리는 것들이 폴리스한테 걸리니까 폴리스에 대한 시스템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패밀리 코트에 대한 것들을 코트 판사한테 가서 패밀리 코트에 대해서 배우고 패밀리 코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2주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감옥 시스템을 가서 감옥에 대한 시스템을 또 배우고 거기에 대한 소셜워커 거기에 대한 센터장의 이야기들 듣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망가모리 코트하우스에 드럭하우스가 있어요. 드럭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 법원을 저희가 또 견학하고 이런 또 상담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원장의 판정을 내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요. 무슨석이라 그러죠? 판사 옆에서 변호인 배심원 저희들이 이제 배심원에 다 한 15~20명이 앉아서 거기에 이제 내리는 것들을 이제 케이스들을 드록 케이스들을 계속 봐요. 대법원실은 이거보다 더 커요. 한 이거의 두 배의 대리석으로 저 끝에서 여기까지의 그 대부분의 자리예요. 그 판사의 자리에 웅장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 찍고 거기에서 이제 대우받고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이 중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벌써 7, 8년이 흘렀어요. 예, 흘렀어요. 저희 뉴비전이 역할이 지금 필라델피아의 교회들의 좀 속성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9.1 터지기 전에 9.1 터지기 왜 해외로만 선교를 나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해외 선교하냐고 이 국내 선교는 안 하고 하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나인오만이 딱 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해외로 다 못 가더니 저희 센터로 도시선교로 오는 거예요. 계속 도시선교로 LA, 뭐 버스턴, 워싱턴, 제일장로에 더 저희 교회 중독사역에 3박 4일, 5박 4일 이 도시선교로 해서 도시선교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저 앤디 킴 목사님이라든지 그 사역에 알려지지 않는 사역을 저희가 또 후원해요. 후원하고 그들을 셋업시켜서 또 그 앤디 킴 목사님이 커 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한테 자꾸 알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캥싱턴에 있는 조셉 목사님, 흑인 목사님의 중독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도 저희가 계속 서포트 하다가 저희는 빠지고 한국 교회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 왜냐면은 누군가가 한국 사역이 있으면 그 교회가 인바이브를 안 하려는 것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고 빠지면서 그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들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일들이 저의 사역의 일들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의 중독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독 마약 문제 한국은 지금 마약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겠나 지금까지 사역을 또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영혼을 치료하고 그 대법원 판사가 하는 말이 마약 사역은 기초가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이 또 노예나 또 커뮤니티가 살지 않겠나. 예, 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 1년에 한 명이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역은 내가 감당하겠노라 합니다. 이제는 살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까지 연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로컬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까지 주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암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수술을 하고 그때까지는 뭐 아들의 암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냥 덤덤했어요. 덤덤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단이 남았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로컬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니까. 아내가 암을 걸리고 나니까 사역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암 걸렸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리고 암이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 본인 당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시작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구나 하는데 마지막 끝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인 커뮤니티라든지 또 미국 사회에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이 사역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명 청소년 상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사모님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알지만 뭐 목사들이야 뭐 나가서 하지만 대우받고 하지만 사모들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에서 암 걸려버리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모님들 참 힘드시겠다. 저희 사모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 나 하루라도 빠지면 지지고 벗고 싸웠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교회인들 보면 어떡하냐고. 뭐 되냐 내가. 라고 핀잔 내리고 협박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틀리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이 마음 문 열 때까지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성도들이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가 마음 문이 잘 열리고 또 하나님 만나게 내가 목사 돼서 사모가 된 거지 사모 하려고 목사 된 거야 뭐 그런 말 하니까는 뭐 다들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은혜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암에 대한 것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잘 펼쳐 나가서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 목사님이 네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의 그냥 신앙 하나 중에 제일 하는 것이 네 가지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플한 거지만 심플한 거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계속 가르치면서 은혜와 덕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